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시 접수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으로 방송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지망을 하고자 한 학생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수시 원서 접수하시기 전에 꼭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인교대와 가천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경인교대와 가천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경인교대 가천대 편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실 분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멘토시기도 하시죠. 상계고등학교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네. 자, 그리고 경인교대와 가천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경인교대 연창모 책임 입학사정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인교대 책임 입학사정관 연창모입니다. 네. 자, 이제 수시원서 접수까지 한 달 남아있는 상황인데 급할수록 초조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상담 받아보시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해결책도 찾고 이 수시 합격의 길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경인교대 가천대 편 함께 하겠습니다. 큰 힘, 큰 사랑, 큰 빛 정신으로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해온 경인교육대학교는 다양한 인성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교육 리더를 키워내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유능한 초등교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인교육대학교는 네 가지 교육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서해 5도 학생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고 올곧은 인성을 갖춘 참교육의 인재들을 위하여 언제나 깨어있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의 참기를 가기 위한 의지를 가진 대학, 초등학교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사교육의 중심대학, 참교육을 펼쳐나갈 경인교육대학교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경인교육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 잘 봤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가 인기 직업이기 때문에 경인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들 많이 또 상담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먼저 연창모 사정관님께서 2014학년도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봐 주시죠. 예, 경인교육대학교의 2014학년도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대학교의 주된 목적인 참된 교원 양성에 기인해서 교직 적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비 교원 선발을 하기 위한 곳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인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원회에서도 16명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중 200명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서 고등학교별 지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학교 생활이 성실하고 교직적성과 인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교장이 직접 추천해 주시면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와 고교의 추천 내용 신뢰도 측면에서 추천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선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 대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학사정관 전형인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농어촌 학생 1전형, 서해오도 학생 전형 전체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4개 영역 합이 10 이내인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둘째, 작년에 2명 이내로 학교별로 추천이 가능했던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추천 인원이 학교별 정원에 따라서 2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면서 3학년 정원 규모에 따라서 형평성이 감안되었습니다. 셋째, 입학사정관 전형의 교사 추천서가 제출 사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연창모 사정관님께서 이제
4학년도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어떤 특징과 또 작년과 달리 이제 변화된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자,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우리 경인교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연창모 사정관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입학사정관제의 대표적 전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그중 첫 번째는 한 학교당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문과나 이과 구분이 되어서 어떤 계열별로 추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계열별 추천에 대한 제한은 아예 저희 학교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이와 관련한 추천권은 전적으로 고교의 재량입니다. 단 국가보훈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추천 인원과 관계없이 정원 애로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교 내에서의 추천 기준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요. 고교 교육 정상을 위해서 본교는 어떠한 고교의 추천에도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해당 고교 교장의 권한으로 추천 기준을 설정하고 또 실제로 추천하는 데 모두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었는데요. 경인교대 고교 추천 기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세우면서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 또 원서 접수 일정일 텐데 연창모 사정관님께서 이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014학년도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일정은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농어촌 학생 1전형, 서해오도 학생 전형 이 세 개 전형 모두 원서 접수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인터넷만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25일 금요일 예정이며 면접 전형은 11월 16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3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교육대학, 경인교육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일정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경인교대에 좀 지원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점에 염두를 둬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경인교대의 경우는 그 다른 그 교대와 달리 수능 최저 등급에서 그 수능 A형과 B형을 그 동일하게 그 반영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인교대를 타겟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지금 이 학생처럼 모두 A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B형을 두 개 영역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교대에 지원하기가 원천적으로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형 수능에 있어서 경인교대만의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직접적으로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과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이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정관과 그리고 선생님께서 분석을 좀 미리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요. 초등교육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인교육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경인교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한가요?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교대에 비해서 경인교육대학교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입사대 준비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등을 우리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교의 그 이수자 수가 그 96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소규모 학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굉장히 그 내신 관리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3학년 내신이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이 모두 1등급입니다. 그리고 사탐은 2등급이에요. 그 6월 모의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학생은 이제 경인교대 지원을 이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을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모두 A형을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국어 A가 3등급이고 수학 A가 3등급이고 영어 A는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탐구에 있어서는 한국지리는 1등급, 윤리와 사상은 2등급입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네, 그
이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이제 교내 활동에서 그 두드러진 게 그 1학년 때 그 동아리 활동에서 인성 지킴이 반을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교지 편집부 반에서 그 동아리 부장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그 뛰어난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활동으로는 그 지역의 아동 센터에서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가 학습 지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을 보게 되면은 이 학생은 이제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교내 과학 탐구대회에서 그 동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과학 교내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의 그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도 금상을 받고 또 토론에도 관심이 있어서 토론왕 선발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좀 더 우수해 보이는 이런 학생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영어 교과 성적은 내신이건 모의고사 성적이건 아주 우수한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과학과 토론에 이제 소질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우선 연창모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경인교대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화면 보면서 경인교대의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특징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모집 인원은 20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1단계를 2배수로 종합평가, 서류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100%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30%와 면접 70%를 해서 총 100%로 역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국수형 탐, 사탐, 과탐 두 과목의 등급 평균, 그리고 직탐 한 과목 등급을 반영하여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10 이내인 경우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수능 AB형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다단계의 다양한 심층 면접 방식을 통해서 기초 지식이나 교직 사명감,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공동체적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희망하는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연창모 사정관님께서 직접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등을 좀 보셨거든요. 이 장점과 보완할 점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학생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재학 중에 꾸준한 리더십 활동을 한 것은 아무래도 장점으로 꼽히고요. 리더십도 학급 경영이나 학생 지도 차원의 자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대에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본인 진로에 맞춰서 꾸준한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서 희망 진로를 탐색하는 점이 역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직 소명감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열정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와 사범대 교육학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인 진로에 대한 결정이 확실하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등급을 갖다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학생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경인교대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꼽아주실까요? 예,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본인이 3년 동안 이제 쌓아온 것을 갖다 열심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인 어떤 활동보다는 그동안 해온 활동을 갖다가 얼마나 목표에 맞게 준비했는지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 교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자기소개서에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아무래도 이제 교직과 관련된 부분은 그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라든가 그리고 성실한 태도나 직업의식을 갖췄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교직에 대한 소명감, 교직 수행에 필요한 잠재능력 이런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인교대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현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이 학생의 내신을 보면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 그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과목 1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전과목이 1등급이었습니다. 내신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2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국어 A가 3등급이고 수학 A가 3등급이고 영어 A가 1등급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 내신이 수능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해서 꼭 합격해
해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그런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4개 등급 합이 8.5등급이에요. 그래서 그 4개 등급 합이 10등급 이내에 충족이 되어 있지만 그 졸업생과 반수생이 합류하는 그 실제 수능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의 그 현재 6월 모의고사로 봤을 때 100분위 점수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의 그 수능 최저 등급이 그 등급 간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를 실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학생이 꼭 가야 되는 경인교대에 이제 탈락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경인교대는 그 두 명 여기 지금 학급 수가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그 두 명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 본인이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경인교대에서 또 남녀 이 학생이 남학생이잖아요. 근데 남녀의 그 성비를 그 조절을 해서 한쪽 성비가 70% 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남학생한테는 불리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 네.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이 학생이 1,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교과 우수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그 어떤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사가 되는 그런 꿈을 미리 가지게 돼서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꾸준히 그 학습 지도를 하는 그런 교사 미리 예비 교사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았고 그다음에 교지 편집부의 그 동아리 부장을 해서 리더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의 그 독서 활동 상황을 보니까 교사 좋은 교사에 대한 그 롤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 소개서나 면접에 잘 녹아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우리 최은경 선생님이 그 교과, 비교과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이제 지금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이제 자기소개서 문제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연창무 사정관님께서 우리 학생이 교직적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자신이 성장 과정을 기록하면서 그 자신이 초등학교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기간 동안 받은 학교 경험 및 기억을 서술을 하고요. 그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을 갖다 드러나게 하고 교직에 대한 개인의 관점과 소명 그리고 인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핵심을 꿰뚫고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솔직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점수를 위한 허위 기재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와의 비교 대조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 가감 없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지금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제가요 제주도 지방에 사는데 경인교대에서는 수련 면접을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보다 이것은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네. 아, 제주도에 살고 있나요? 네. 네. 경인교도에서 이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면접 준비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면접 준비를 갖다 따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나 면접에 나올 만한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연습이 중요한데요. 경인교대의 경우는 최근에 나온 모든 기출문제를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을 참조해서 준비하시면 대비가 용이하겠습니다. 많은 신문기사와 그리고 관련 서적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논리적인 면접 준비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직접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시골 등 농어촌 지역에 많이 살아서 대도시 친구들과 다르게 많은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기회도 적은 학생들이 많았지만요. 인터넷에 있는 선배들의 수기를 보거나 또는 면접 기출 문제를 검색해서 종이에 생각을 적은 다음에 모의 면접 답안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잡아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추가해서 직접 말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A4지 10장 정도를 꽉 채울 정도로 면접 연습을 열심히 한 학생도 있다고 하고요. 면접은 단기간에 면접 준비나 학원을 다니는 걸로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부터 말하는 것을 연습하시고 남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는 연습을 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날 일요일 밤 12시까지 저희가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다면 신청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신청해서 참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실제 면접에 참여하시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이 면접위원으로 나오시니까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의 면접이 있군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이 8월 4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메일로 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이 좀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학생이 원하는 경인교대에 합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수시 지원 6장의 카드를 좀 잘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은경 선생님께서 어떤 전략이 가능할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수시 6회 지원을 짤 때 이제 내신 관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교대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 경인교대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모두 A를 A형을 선택해도 그 B형과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형을 제시하는 그런 대학은 그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경인교대 외에 국영수를 모두 A형을 선택했을 때 지원 가능한 그런 교대를 또 알아보시는 게 좋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대학이 광주교대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대 참스승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원대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A형과 B형을 선택할 때 좀 그 반영하는 그 등급 조건이 좀 다르니까 이거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대를 제외하고 그러면 또 교대 말고 교육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수능에서 만약에 국영수를 모두 A형을 선택했을 경우에 수시 지원을 해서 실패할 경우에는 정시로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AB형을 이제 지원을 그렇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 내신 관리는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또 다른 교대 아닌 다른 대학을 지원한다면 수능 최저가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고 또 면접이 없고 그다음에 내신 관리를 잘한 그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데 그에 해당되는 그런 대학이 경희대의 그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의 특징은 1단계가 교과 100이고 2단계가 서류 100이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고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경인교대 입학사정관과 또 최은경 선생님께서 의미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꾸준한 교직 관련 활동을 통해 보여준 교직적성을 자기소개서에 잘 기술하고 경인교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대와 사범대 교육학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경인교대 인재상을 고려해 솔직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경인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소중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연창보 사정관님께서 이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때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둘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교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전년도 대비해서 변경된 일부 사항을 유념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 상한선이 변경되었고 수능 최저 등급이 신설되었으며 교사 추천서가 제출 서류에서 제외됐다는 것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교의 경우 서류의 종별이나 각종 사유에 상관없이 모집 요강에 기재된 입력 기한이나 제출 기한 등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에 조금이라도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관련 서류 제출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한을 넘기는 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겠죠. 자, 오늘 연창모 사정관님과 함께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4학년도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경인교대 가천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We'll be right back.
넓은 세상을 보고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적 세계인, 더 많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열정적 실천인, 더 높은 꿈을 향해 최고를 추구하는 탐구적 전문인,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를 소개합니다. 가천대학교는 총 15개 단과대학과 74개 학과가 있으며 졸업 후 세계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끊임없는 투자로 발전 가능성 1위 대학으로 선정된 가천대학교. 2014학년 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가천 프론티어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 농어촌 전형 등으로 나누어 선발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힘차게 성장하는 곳. 크게 꿈꾸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가천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가천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가천대 오현석 수석 입학사정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의 오현석입니다. 네. 네, 우리 저희 프로에서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은 우리 가천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이제 대학 간의 통합이 가져다준 상승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는데, 우선 오현석 사정관님께서 2014학년도 가천대학교 입학 사정관 전형이 어떤 특징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14학년도 입학 사정관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형 간소화를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제출 서류를 모두 폐지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2013학년도와 달라진 거는 우선 이제 증빙서류, 포트폴리오죠. 그 제출을 폐지했고, 가천 프론트 전형에서 받았던 학교장 추천명부 10인, 이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봤던 교사 추천서 제도, 예,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수험생들에게, 입시 준비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완화시켰다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역으로 그러한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자기소개서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금년에 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새롭게 신설이 되었으니까요. 해당되는 학생들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네네. 전형 간소화가 굉장히 특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가천대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가천대학교 대표적 입학사정관 수시 1차에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있고요. 수시 2차에 가천 미래인재 전형이 있는데,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보면은 교내 봉사활동 중심, 또 자기주도성, 또 하나는 자기추천 형식으로 좀 지원자격이 한정돼 있고요. 수시 2차 가천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시 1차 가천 프론티어 전형과 가천 미래인재 전형의 차이점은 수시 2차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수험 준비를 해주시고요. 수시 2차 가천 미래인재 전형이 보다 더 학력 기준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가천대학교의 수시 1차와 2차 이제 전형에 대해서 저희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가천대학교 이 원서 접수 일정을 지금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을 좀 선생님 안내를 해 주시죠. 예.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4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아서 9월 9일 날 온라인 접수가 마감을 하고요. 자기소개서는 그 다음날 9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가천 프론티어하고 가천 미래인재가 수시 1차, 2차가 동시 접수를 받는다는 건데요. 작년의 경우는 수시 2차가 11월에 접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9월에 동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이 점 착오 없이 유념해서 수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천대 원서 접수 기간 잘 숙지해 두셨으면 하고요. 자, 이번에는 최현경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천대에 지원한 학생들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할 때 그 한 대학에서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프론티어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이 있는데, 그 지원 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그 비교과 활동과 잘 어우러지는 그 전형이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없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능 성적을 또 기준으로 해서 충족 여부를 또 판단해서 지원을 고려해야 되고, 사실 지금
가천대 경우 수시 1차와 2차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천대를 정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동시에 두 번 지원도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가천대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와 더 큰 미래로 도약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가천대를 목표로 지금 대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이번 가천 프론티어 전형은 증빙 서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활동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앞서 전형의 간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역으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좀 잘 활동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서와 문법이 6등급이고요. 인문 수학이 4등급이고 영어가 6등급, 법과 정치, 일본어가 각각 4등급으로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국어 B를 선택했는데 4등급이고요. 수학 A는 5등급이고 영어 B는 6등급, 그 다음에 사탐의 한국지리는 4등급, 법과 정치는 5등급으로 그 성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은 가천대 사회복지학과를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네요. 네, 그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볼까요?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때는 학급의 그 도덕 학습부장을 했다고 하고요. 3학년 때는 학급의 부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그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그 총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활동으로는 한국봉사의 그 봉사활동에 그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여러 가지 그 직접 가서 그 일선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복지기금을 월 3,000원 그 2년 동안 기부해 왔고, 그 봉사시간이 굉장히 많은 학생입니다. 약 400시간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감상을 서울학생상 봉사 부분도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을 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서 최우수상을 그런 받은 그 봉사 활동이 그 뛰어난 학생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교과 부분을 보면 이제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이 좀 비슷한 수준의 이런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비교과 활동 분야에서는 앞서 우리 최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사 활동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오연석 사정관님께서 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그리고 선발 기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학교생활 충실히 한 학생이 대학에 왔을 때 또 열심히 생활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나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생활 기록부를 본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내신 성적만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비교과 활동, 특히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집중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지 그걸 면밀하게 좀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좀 착실하게 해온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정관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미리 보셨는데 장점과 보완할 점으로 나눠서 좀 구체적인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장점으로 보면 이 상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봉사활동하고 봉사 동아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행해가지고요. 예, 사회복지과에 어떤 그 관심이 많은 학생, 봉사활동 중심의 어떤 스펙이 잘 갖춰진 학생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이제 봉사정신의 어떤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요. 상담자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커다란 장점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제가 학생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이 사회복지과를 언제부터 이제 가려고 정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쯤으로 생각돼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처음 봉사를 하면서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특히 제 자신이 소중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이 봉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뭐 맞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보완할 점은요, 제가 이제 사전에 자기소개를 한번 훑어봤는데, 사실 그 학생의 경우는 지원 동기에 대한 기술이 다소 좀 부족해 보입니다. 봉사에 관심이 생겨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동원을 한 걸, 좀 학교 생활 기록구나 자기소개에서 잘 주장을 했지만은 왜 사회복지과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학교 생활 기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내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학생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교과 내신 성적이 가천대를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자기가 꾸준히 했던 봉사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이걸 서류 평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현재 이제 교과 성적이 갖고 있는 이 불리함을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입증되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소개서상에서 충분히 강조하는 것이, 최선의 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조언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최은경 선생님께서도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그니까 이제 이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이 그 1학년 1학기 때 전과목 평균이 한 5.4등급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조금 떨어졌다가 2학년 2학기 때는 4.6등급,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4.3등급.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 그런 흔적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보았을 때 그 한 활동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실버 센터 그 방문을 해서 꾸준한 그런 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이제 독거 노인 그 도시락 배달 봉사를 꾸준히 하고 그 또 학교에서 하는 그런 농촌 봉사 활동에서도 그 열심히 이제 활동해서 봉사상을 그 수상한 그런 학생으로 보이고, 저도 자기 소개서를 봤는데 그 남학생 치고는 굉장히 잘 썼다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그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첨삭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자기소개서에서 그 자기가 활동한 내용이 녹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그만큼 작성하다 보면 이것이 면접 대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그 낭비되는 시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점 가운데 하나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이 가천대학교가 올해부터 증빙 서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증명을 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했는데요. 오현석 사정관님께서 이 점 어떻게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아, 예. 2014학년도 가천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이 교외 활동의 경우에는 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만 평가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교외 활동은 평가 대상이 아닌데, 또 그래도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또 이게 또 본인이 또 이게 기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 본인이 활동한 교외 활동을 자기소개서 기술할 경우에는 감점 요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부의 기록을 우선시 평가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할 거를 좀 권장하고 싶고요. 지금 상담 학생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도 상당히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기록들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록을 하면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자신의 활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로서의 어떤 지원 동기랑 아직 좀 연결고리를 제대로 좀 잘 찾아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예. 네, 그 부분에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좀 자기소개서를 잘 써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돼요. 예, 올해부터는 학교장 추천 없이 가천 프론티어가 진행이 되는데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높아질지 궁금합니다. 경쟁률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예, 작년의 경우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타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금년에 어떤 경쟁률이 나타나지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다만 그 학교장 추천 명부가 있었다고 해서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금년에도 그 학교장 추천 명부를 폐지했다고 해서
경쟁률이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그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2009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이 많이 그 좀 강화된 교육과정을 받은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정관 전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타대학도 좀 많이 좀 지원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서 학생의 궁금증을 좀 자세하게 이제 풀어주셨는데, 자, 또 하나는 이제 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2단계 면접 비중이 이제 50%를 차지하는데요. 학생들이 면접 대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면접 대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면접의 기능은 서류평가에 나타난 그, 내용을 갖다가 진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나타난 자료를 학생이, 어떤 학생이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하고 학생부에 기록된 자기의 내용을 잘 숙지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고요. 간혹 가다가 면접 때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을 이제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면접에 임했다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반드시 제대로 숙지하길 권하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만들어서 그 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삼삼오에 모여서 모임 면접식을 연습을 말하는 연습을 좀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우리 학생이 가천대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꿈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수시 6번의 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은경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그 수시 이제 6회 지원 전략을 이제 짜야 되는데 그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수시 지원을 해서 합격하기에는 약간 모자라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좀 그 다른 학생과 차별화가 되는 게 그 봉사 부분의 그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에요. 그거를 이제 살려서 수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뽑는 전형보다는 1단계 이제 서류 100으로 선발하면서 그리고 2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1단계 성적과 그다음에 면접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또 그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 조건을 갖춘 그런 대학을 이제 세 군데 그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대학이 이제 가톨릭대입니다. 가톨릭대 그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강남대 이번에는 잠재 역량 우수자 전형이고요. 경기대는 자기 추천자 전형입니다. 이 세 대학의 모든 전형의 공통점이 1단계는 서류 100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인데 가톨릭대만 인터뷰하고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서 그 이제 여러 번 이제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가톨릭대와 강남대, 경기대의 입학사정관 전형까지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예.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궁금증 해결됐어요? 예. 네. 앞으로 남은 기간 준비 열심히 하셔서 일단 선생님께서 보완해야 할 점을 좀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 점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또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내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가천대학교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목표로 하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사회복지학과의 지원 동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비교과 활동의 장점을 자기소개서에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으로는 내신의 부족함을 비교과 활동을 강조한 자기소개서로 만회하라입니다. 우리 학생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부모 모두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으로 오늘 가천대 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가천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금 실제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앞서 면접에 대한 얘기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고, 인성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작년에 해서 올해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네, 인성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평가에서 학생부에 나타난 기록 내용하고 자기소개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면접 시에 추가적으로 인성 관련 질문을 해서 인성평가를 합니다. 특히 학생부에 기록된 출결사항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써주신 어떤 기록해진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인성평가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념에 유념해서, 수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천대학교 이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서 봉사활동을 이제 중요시한다 이렇게 또 학생들이 알고 있고, 우리 학생도 지금 봉사활동에 대한 그러게요. 강점을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봉사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지나치게 이 봉사 시간에 맞춰서 지금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사실은 봉사 시간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떤 걸 했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인성이나 자아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점에 유념해서 자기소개서 잘 기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만 네. 학생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시간보다는 질적으로 네.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실제로 합격한 좀 우수 사례가 있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그 일본어 문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가정환경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 관련 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입학한 뒤에 꾸준히 일본어 동호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어 통역 같은 걸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또, 서류평가에 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성적도 꾸준히 상위권으로 유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는 자기소개에 나타난 내용을 잘 그 어필을 해서 실적으로 면접 점수 최고 점수를 받아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에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네. 이번에 특히 공인어학 성적이나 교회 수상시정 제출 같은 거는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최근에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 대기업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자기소개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해서 이런 도용이나 대필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절대적으로 피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2014년도 경인교대 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오현석 사정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학생들에게 결정적으로 많은 말씀해 주셨죠. 최은경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내일은 유니스트와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을 또 진행을 할 테니까요. 특히 유니스트와 성신여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